그러면 여기에 홍채가 있다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요. 홍채가 여기 있다 가정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공부를 할 부분이 뭐냐면 눈의 공막에서 나타나는 충혈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을 분석 한번 해보자.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눈의 공막에서 나타나는 충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충혈을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충혈을 하면은? 그 사람 눈의 공막에 충혈이 많아. 선생님 정말 이제 아주 피곤하시고 굉장히 힘들으셨던 일을 하셨군요. 아니면 어제 내내 술을 많이 드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상투적으로. 그런데 이 충혈은 지금까지가 알기로는 피곤함을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충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충혈은 그런 충혈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혈액이 부딪히는 거다. 이 충자가 뭐냐면 부딪힐 충자입니다. 뭐가 부딪힌다고요? 혈액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순행이 안 되고 부딪힌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혈액이 우려있다는 거죠. 혈액이 우려있다는 건가 한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렬이라고 합니다. 우렬. 우렬.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렬증이다.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우러있고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렬증이라고 해요. 이런 말도 많이 봤죠. 어혈. 해가 굳어있는 거예요. 뭉쳐있는 거예요. 어혈. 이걸 좀 더 이렇게 더 디테일하다 하면 하지 정맥류도 일종의 우렬증이겠죠. 하지 정맥류. 다시 말해 정맥이 우러있어. 정맥이 오른다는 말에서 어둘터도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정맥류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럼 상지 정맥류는 왜 없느냐? 다리 쪽에 있는 하지 정맥류가 더 힘든 거예요. 여기는 별로 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뭐냐면은 충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 충혈이 어디 부분, 어디 섹터에서 나타나느냐? 이걸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혈이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섹터에서 나타나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기의 문제점을 진단해 볼 수가 있다. 분석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충혈은 어디냐면은 예?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3시 방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3시 방향에서 3시 방향에서 충혈이 일직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날라는 부산 갈매기처럼 날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 갈매기 그런 노래 있죠? 부산 갈매기처럼 날라들어 3시 방향에 자 3시 방향에 충혈이 나타났다 그럼 뭔가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 장부가 안 좋은 것인데 그 장부는 어떤 거냐면은 장이 안 좋은 것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홍치학자들의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장 쪽에서 안 좋은 사람들은 3시 방향에서 부산 갈매기처럼 부산 갈매기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나더라. 몇 시 방향이냐? 3시 방향.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장은 뭐냐면 소장과 대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을 보니까 3시 방향에 충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덩달아서 나타나는 부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누가 부도를 맞으면 그 형제지간이나 가족지간이 다들 그냥 다들 부도가 맞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시방에 충혈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데 장이 안 좋으면 꼭 같이 안 좋아지는 장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장부가 뭘까요? 그렇죠. 장하고 인척관계 뭐예요? 폐죠. 폐. 그래서 9시 방향에도 나도 생긴다. 부산 갈매기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방향에 충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9시 방향에도 충혈이 생긴다. 근데 9시 방향을 가만 살펴봤더니 이 9시 방향은 장부를 봤더니 폐 쪽이더라 이거예요. 폐 쪽. 여러분 장은 호흡 기관이면서 다시 말해서 영양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면서도 무슨 기관이죠? 배출 기관. 폐도 마찬가지죠. 폐도 호흡을 하면서 폐출하는 기관이에요. 다시 말해 장이 배출을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폐도 배출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3시 방향에 충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9시 방향에도 충혈이 나타나는데 조사해봤더니 폐기능도 나쁘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폐기능이 나빠지고 이사들 조사를 쭉 역학조사 해봤더니 아토피 환자가 그렇더라고요. 아토피 환자. 여러분 아토피 환자는 되게 무조건 보면 피부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피부 안 좋고 당연히 알죠. 더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장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는 피부가 안 좋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자 피부도 마찬가지죠. 5g에서 무슨 장부입니까? 배출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장과 배경이 약하고 피부도 나쁘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적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장이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아지고 폐가 안 좋아지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 대명제는 제가 항상 쓰는 말입니다만 이 세 가지만 써면 여러분 해결책을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피부 안 좋다면 화장품을 써야 될 거예요? 아니면 장과 폐기능을 개선해야 돼요? 장과 폐기능.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옛날 평강한의원이 그렇게 많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평강한의원. 이 사람은 폐만 튼튼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전국적으로 체인점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 폐를 다스리면 모든 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장기능도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매운탕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곰탕도 아니고 무슨 탕으로 돈 벌었을까요? 평강탕. 평강탕으로 돈을 벌었어요. 평강탕. 폐를 따뜻하게 하라. 아는 거 하나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크게 한 사람이 또 있네. 그거 그동안 몰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에.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아지고, 폐가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질환 자나 연고를 바를 것이 아니라 장과 폐 기능을 개선해야 돼. 자, 따라서 읽겠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아지고, 폐가 안 좋아지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장이 안 좋다는 것이고 장이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피부가 안 좋다는 것은 피부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시면은 거슬거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하는 그분한테 이것만 해도 감동 감화 감격이 흐르거든요. 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얀 가운만 입고 계셔봐 괜찮은데 느낌이 근데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일 것 같아. 나한테 무서워서 할 것 같아. 이 세 가지 마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놀랍게도 장 기능과 폐 기능이 좋아지면 충혈이 사라집니다. 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 좋아지면 그렇게 충혈이 많았던 사람이 눈에 공부하기 맑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시 방향과 9시 방향을 먼저 잘 살펴봐요. 그래서 눈에 공부하기 맑은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충혈이 있다. 그 사람은 장이 안 좋고 폐경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걸 해결해서 어떤 사람은 안약을 많이 사람이 있는데 안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약을 많이 써가지고 눈이 골아픈 사람이 있어요. 눈이 실명당한 사람이 있어요. 신경이 안약을 쓰면요. 충혈된 게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무지하게 많이 써봤더니 눈의 각막이 녹아버린 거야. 부산에 나 직접 만났어. 세상에 그분도 햇빛도 보험 다니신 분이었어. 보험 때마다 고객들이 왜 당신은 맨날 피곤하게 보입니까? 왜 맨날 눈이 이렇게 빨갑니까? 왜 맨날 눈이 충혈되고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고객 만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 만난다 이제 한 10분 전에 이렇게 이용해서 사장에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눈에 안약에 엮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엮는데 언제부터가 눈이 침침하고 뭐 백내장 온다냐? 막 뭔가 이렇게 막 비근증도 있고 막 깜빡깜빡하고 살 막 시력도 잘 안 나오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눈의 각막이 녹아가지고 시력이 안 나와. 근데 그 이유를 의사한테 이야기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이야기 원인을 못 찾겠대. 아 본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안약을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이야기 의사한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원인을 못 찾겠다는 원인을. 그 안약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채를 딱 보고 혹시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 텐데 자주 뭘 썼거나 뭘 한 것을 이야기해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안경이나 충혈이 될 때마다 제가 안약을 마셨으면 그러더라고. 그 안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항산제 역할입니다만 많이 쓰다 보니 각막이 녹아버렸어. 그리고 영원히 구질할 수 없는. 아, 물론 각막 이식하면 되죠. 근데 각막 이식이 쉬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릎을 치더라고. 이런 바보스를 켰는데 한 번도 그걸 의사한테 해야겠다면 그걸 쓰지 말아야 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 충혈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시 방향에 충혈이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몇 시 방향이요? 12시. 12시 방향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통영에서 돈 버는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김현장이라고 있어. 아, 이현장 이름만 들어도 성가시네. 김현장이 아유, 진짜. 햇빛 때 현장 이야기 안 나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 참. 정신병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성격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유는 없대. 자기 감정을 표출할 뿐이대, 거기다가. 그러면, 걔, 차라리 나한테 해라. 그래도, 그게 아니대. 난 거기다 해야 된대. 제발 하지 마라. 내가 한다는데 왜 말리냐. 이런 식이야. 차,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만약에 누가 댓글 달잖아. 그 댓글 다는 사람이 자기 믿기야. 우리 미친 개는 그냥 그냥 물어뜯잖아요. 묻지만 사연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사는 하겠다는 거야. 이유도 없어. 아, 그래가지고 자기 또 남편이 세무서 사무관이야.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 남편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애인이 받는 거더라고. 자기 남편은 항상 동거를 하거나 떨어져 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신사나운 여성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맞다 갔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정신병을 갈 돈이라 했는데 당신은 정신병을 갈 돈이라 했냐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 했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난 정신병을 갈 돈도 했는데 당신은 정신병을 갈 돈이라 했냐고 헛소리 했었는데 죽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타협해야 돼. 놔둬야 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그 사람이 하려면 아무튼 김현정 씨가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통영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을 한번 또 왔더라고. 제대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직 이것만 찾아내가지고 통영에서 마사지하는 그 제자거든요. 뭐 부자 한 명 만났어. 부자를 만났는데 딱 이거 하나 배웠어. 이거 눈을 한 열어가지고 12시 방향에 충혈이 내려와서 저 만난 거 그거 있죠. 그 무럭이거든. 그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혹시 사모님 무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 이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아니야 나를 다 갔더니 무럭이 요만치 한 8cm만한 크다는 거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보내줬어. 김처럼 그걸 알아낸다 해가지고 여러분 마사지실에 부자가 들어온 게 좋아요 아니면 싹다 걱정하자고 부자가 들어와가지고 부자가 왜 이렇게 살렸어. 교수님 정말 내려오신다면 어마어마하게 뭘 대접한다. 내가 내려갈 시간이 있어요. 아니 안 내려와도 계좌에 채우면 되잖아. 내려오라고 했어. 계좌에 채우면 될 건데 꼭 내려오라고 그렇게 가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12시 방에 검은 점 있는 사람